한 줄 조언이라 얘기해 주시죠. 관심사가 많다는 것이 끈질기게 하나 붙잡고 마스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되진 않는다. 크크크 공감되네. 하지만 관심사가 많은 것도 또 다른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. 하지만 나에게 필요한 말인 건 사실이네. 가끔은 새로운 걸 탐색하기 위해 휴식을 가져라. 결론은 쉬라는 건데 몸은 쉬더라도 머리는 계속 돌아가긴 함.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하게 살고 싶을 때도 있는데 나는 그런 인간은 못 되는 것 같음. 근데 이 조언 출처가 어디임? 인터넷에 있는 영문 내용 번역한 거예요. 아, 그렇군. 피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. 엥, 이건 무슨 신박한 헛소리야. 애초에 내가 회피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피할 수 있는 건 피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 아님? 아니 그러면 모든 문제를 그냥 다 당하고 있으라고? 역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조언 같은 건 쓰레기 같은 내용이 많다니까. 당신 생각보다 멍청한 사람들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. 배울 부분 있지. 저렇게 멍청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? 크크크. 본인의 열정에 따라 행동하라. 오, 이거 완전 개공감. 난 열정이 있어도 속으로만 간직하거나 타인 눈치 보는 경우 진짜 많은데 올해는 좀 더 내 자신을 어필하는 삶을 살아봐야겠다.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이 항상 타인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. 그치. 나는 배려한답시고 행동했는데 상대방이 불편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막대하는 경우도 있으니까. 참 인간관계는 어려워. 매력적인 것과 감정적으로 조종하는 것은 분명 다른 것이다.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네. 나 다른 사람 감정 조종 안 하는데 그냥 내가 매력적이라 생각해도 되겠지? 헤헤. 누군가를 잘 안다고 가정하고 충고하지 마라. 난 말할 때 가정하기보단 그냥 걱정돼서 말하는 건데 내 나름 신중하게 고민하고 말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조심해야겠다. 인간관계 기술은 유용하고 도움이 될 것이다. 귀찮아. 싫어. 인간관계는 머리 아파. 당신과 아주 다른 사람들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. 머리로도 알고 겉으로도 그렇게 행동하려 하는데 솔직히 아닌 건 아니잖아. 크크. 지키지 못할 약속은 만들지도 마라. 얘기하다 보면 본능적으로 나오는 걸 어떻게 크크. 애초에 조언을 듣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아마 금방 잊어먹지 않을까? 사람의 차이점을 너 중심으로 끼워 맞추지 마라. 어느 정도는 인정. 하지만 같이 일할 때는 노인정. 당신이 원하는 걸 남들에게 확실히 어필해라. 응, 알았어. 잘 안 되는 걸 나보고 어쩌라고. 친절하게 대하는 것과 만만한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. 나 은근 단호할 땐 단호한데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? 달콤한 말에 속지 말고 행동을 봐라. 오, 좋은 말이군. 알았어. 나 너 많이 좋아하는 거 알지? 당신이 남들에 대해 하는 말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낸다. 결론은 말 조심하라는 거잖아. 내가 좀 수다가 많긴 하지, 크크.